와, 이거 완전 안개 천지네. 보시죠, 안개. 와. 아이고, 시원하기 시원하다. 와, 춥다, 추워, 여기. 아이고. 예, 네, 반갑습니다. 고캠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차박을 왔습니다. 오늘 도심에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다가 참다 못해 오늘 차박을 왔는데, 여기 제가 3월달에 눈이 올때온 경주 풍력 발전단지 오늘 차박을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며칠 뒤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런지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요. 그리고 안개도 꽉껴 있습니다. 지금 뭐 사방팔방 앞에 하나도 구분이 안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풍력 발전단지 조명이 번뜩번뜩하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여름철 세팅, 대나무 자리 한개딱 깔고, 대나무 자리 보이시죠? 이거를 세팅을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맞구나. 아, 이거부터 하고 해야 되겠네. 파워뱅크를 좀 옮기고. 아,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감을 못 잡겠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도 해야 되나? 아이고, 조용하다. 야,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부네. 발바닥 심고, 평탄한. 아이고. 여기 넣고, 그리고 위에 조명 다 방전인가? 자, 일단은 좀 답답해서 창문 방충망을 일단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김에,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방충망. 세팅은 다 했습니다. 지금 9시 44분, 24.5도. 자, 오늘 세팅은 뭐 별거 없고,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폴딩 박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5만대만 캠핑 장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티슈도 있고, 보시면 뭐 가위, 컵, 식기, 도구, 오늘 밥 먹을 숟가락도 빼고,
그리고 나무 젓가락도 있구나. 젓가락도 그리고. 에? 어제가 땅콩도 있었네. 왜 이렇게 다 있네. 일단 뭐 오늘은 크게 조리를 하지는 조리는 하지는 않고 비화식으로 가져온 도시락을 그렇게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폴딩 박스가 있고요. 저기 배터리가 없나? 하,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 저 배터리부터 예비 배터리가 있는데 또 어디 갔지? 또 찾으려면 없나? 야, 또 찾으려면 없구나. 아, 찾았다. 자, 이게 노브랜드에서 산 랜턴인데요. 이게 12,000원인가? 저거 샀는데, 이렇게 배터리를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또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자, 다시 넣고. 자. 어이? 잘 못 넣나? 거꾸로 넣네. 됐다. 아, 좋다, 좋아. 이야. 자, 요거 12,000원 주고 산 랜턴입니다. 여기 충전식도 되고, 여기 USB 포트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AAA 배터리 3개를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랜턴, 그리고 더울까 싶어가지고 선풍기도 가져왔고, 그리고 천장 선풍기, 보이시죠? 천장 선풍기. 자, 이 천정 선풍기는 제가 자는 머리 위치에 막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고 리모컨으로 가동을 합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냐? 찾았다. 보이시죠? 리모컨.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 오, 돌아가네. 이야, 강하게. 오, 시원해.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온도계입니다. 지금 2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여기 밥상 한 개, 간단하게 한 개 있고, 여기 파워뱅크, 그리고 오늘의 먹거리가 들어있는 쿨러. 쿨러는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천장에 LED바 막대기 랜턴도 있고, 저기 알리발 12,000짜리인가 진짜 가성비 최고의 랜턴인 것 같습니다. 진짜 주구장창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뭐 겨울철이 아니니까 여기 단열 시트도 붙일 필요도 없고, 방충망 벌레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을 지금 2열 창문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또 원활한 통풍을 위해서 트렁크 문을 약간 열고 지금 트렁크 모의장도 설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대자리를 깔고 대나무 베개를 베고 시원하게 하룻밤 차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원하게 또 맥주 한 잔을, 제가 좋아하는 카프리. 자, 카프리. 어디 갔냐? 찾았다. 짜잔. 또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또 한번 안까지 깨끗하게 닦아주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딱 한 잔 딱 한 병이 딱 들어가는구나. 아휴.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하네. 또 도시락을 사왔는데 아 진짜 오랜만에 처먹어서 도시락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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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가 많네. 자 이게 밥입니다. 이게 밥이고 이렇게 김치볶음하고 멸치조림 보이시죠? 김치볶음 멸치조림. 자 이게 아이고 이건 좀 아이고 이거 이거는 감자하고 스팸 감자찌개. 스팸을 넣은 감자찌개. 자 그리고 이건 아 물김치네. 보이시죠 물김치. 아 여름에 시원한 물김치죠. 아 조금 덜 차갑네.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맥주 한잔 마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 이 폭삭한 김치를 볶아서 그런지 맛이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자 10시 8분이고요 온도가 24.3도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습도가 지금 85%인데 밖에 가서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와 이게 안개가 오 다시 차 안으로.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오랜만에 에어컨 없이 편안하게 자연 바람을 맞으면서 하룻밤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얼마만에 자연 바람인지. 오, 온도가 23도까지 지금 떨어졌네. 가져온 게 알몬드하고 집에서 먹다 남은 스모크 치즈하고 그래서 맥주를 간단하게 한 병 다 아이고 아 진짜 시원하네. 야 진짜 얼마만에 시원함이냐. 여름철 차박을 하시려면 저처럼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오시거나 아니면 거느려진 계곡에 가셔서 차박을 하셔야지
사실 차 내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철에는 차박하기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여름철에는 차박을 잘 안 하는데 내일이 입추고 어느 정도 이제 산 정상에 올라오면 밑에보다는 기온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오늘 경주 풍력 발전단지에 왔는데 와 너무나 시원하고 잘 왔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피곤하고 해서 오늘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얘들아 꺼져라. 아이고 오랜만에 진짜 시원한 자연바람 맞으며 하룻밤 자 보는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자 현재 시간이 아침 6시 39분입니다. 아유 잘 잤다 시원하게. 자 지금 차 내 온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자, 자 보시면 6시 40분 24도. 자 차량 바깥의 상황이 또 궁금한데 한번 트렁크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시원하긴 시원하다. 와 춥다 추워. 아이고 시원하네. 아이고 잘 잤다. 아 빗방울도 좀 떨어지고. 어휴 춥다. 어휴 추워. 자켓을 하나 입어야 되겠습니다. 잘 가져왔네 자켓. 아유 아 상쾌한 아침이다. 얼마만에 상쾌한 아침이냐. 아 어이구 공기 좋다. 자 경주 풍력발전단지 새벽 6시 45분의 모습입니다. 이거 바람 부는 거 봐라. 와 시계 제로 바람은 강하게 불고 빗방울도 같이 지금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급조된 다이소 모기장 두 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요. 자 실내 세팅 날이 환할 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꼭 필요한 쿨러가 여기 있고요. 중간에 파워뱅크 그리고 작은 테이블 폴딩 박스 안에 모든 장비가 수납이 되어 있고 어제 여름철 시원하게 자려고 집에서 대나무 자리를 한 개 가져와서 대나무 자리를 한 개 깔았고 대나무 베개 그리고 여기 플리스 라이너 침낭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차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네.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이게 구름이 안개가 그치 언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아, 참 조망이 좋은 곳인데 아쉽네요. 아, 지금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다. 저쪽에 차박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자, 아무튼 어제 시원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진짜 와, 에어컨 없이 자연바람 나무 내음 맡으면서 자, 일단 차 내에 들어가서 조금 더 쉬었다가 해가 뜨면 안개가 그칠만도 한데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아침 모닝커피를 이제 마셔보겠습니다. 아이고, 모닝커피가 집에서 가져왔는데, 자, 시원하나? 오, 시원하네. 아직 얼음도 있구나. 아이고, 좋다. 아, 이 맛이네. 아, 시원해, 시원해. 바람도 시원하고, 커피도 시원하고. 차박, 여름 차박을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서 하면 충분히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곳에서 몇 군데 찜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차박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괜찮네. 할만하네. 많이 여름이라서 그래도 더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해발 한 600m 되는 정도 되는 지역이라서 600m면 0.6도씨, 66이 36, 한 4도 정도, 도심하고 한 4, 5도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나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자, 8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밖에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 아, 마찬가지네. 에휴. 아, 똑같아, 똑같아. 아휴. 아, 시원하긴 시원한데, 조망이 너무 없으니까 답답하네, 또. 아이고, 시원하긴 시원한데 조망이 없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바람 맑은다. 아무래도 태풍 카눈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탁 트인 풍력발전단지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찍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람 계속 많이 불고 앞에 안개가 꽉 껴 있고. 아휴, 집에 가야 되겠네. 간단한 차박에 큰 보살이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쉬워도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자, 일단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포항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풍력발전단지에 와서 시원하게 하룻밤 자고 이제 포항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여름철 차박이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제가 온 곳처럼 높은 고지대나 아니면 깊은 숲속, 계곡이 있는 숲속에 가셔가지고 차박이나 캠핑을 하시면 여름 차박 캠핑도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쉽긴 아쉬우지만 집에서 가까우니까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와서 여러분께 아름다운 풍력발전단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걸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는 오늘이 입추니까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계절이니까 자주자주 차박이나 캠핑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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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